요즘은 호스피스라고 해서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사람을 케어하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암이 걸렸다든지 불치병이 걸려서 마지막 그들이 생애를 마감하는데 그때 그 곁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케어해주는 그런 호스피스라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아주 오래전에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죽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난 사람은 마지막까지 너무 자기가 죽는 것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통하고 너무 분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고통이 나한테 있어야만 하는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너무 감사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왜 병들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이런 거룩한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주님에게 간다라는 기쁨 속에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안 거듭났는지 마귀의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종 가운데서도 가장 성령 충만한 바울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바울의 죽음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나 여기서 보니까는 자기가 죽으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깊은 내용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를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와 사랑과 도전을 받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가장 진지해집니다. 죽음을 장난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슬픔이고 가장 큰 고난입니다. 왜입니까? 자기와 너무 함께 지냈던 가족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나를 사랑했던 그 가족들을 다시는 볼 수 없는 이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죽음은 가장 큰 슬픔이고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큰 고난입니다. 불신자들은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농약을 치지 아니하는 야채들을 자기가 일구었고 가꾸고 심어서 그 야채를 먹고 시내에 오염된 공기를 먹지 않고 시골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불신자들의 소망입니다.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부인이 암이 걸리고 남편이 암이 걸리고 자식이 암이 걸리면 이 세상에는 모든 도시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시골에 가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까요?
가장 소중한 말씀 하나 남기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은 그만큼 죄를 많이 쌓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죠. 인간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라 말은 뭡니까? 여기서 선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주라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받지 않을 이 마음의 할례를 깨닫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육신은 한번 죽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부패한 육체, 부패한 죄를 담고 있는 이 육체는 썩어서 없어집니다.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성경 족복상 구약의 4000년 또 지금 또 2000년 또 앞으로 얼마가 갈지 모르겠지만 이 6000년 동안 가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공중 재림하는 날 혹시 이 땅에 저하고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데 이 썩을 육체, 부패한 육체, 아픈 육체, 죄로 디글디글한 이 육체는 없어지고 신령한 육체를 덧입고 먼저 죽어서 낙원에 기다렸던 사람들은 바로 낙원에서 주님 공중 재림할 때 만나면서 그대로 또 신령한 육체를 입습니다. 그 육체는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울 수 없는 그런 신령한 육체를 입고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 오늘 2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 선한 일이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일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일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요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주의 일을 하고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사로 일하고 운전 봉사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찬양 인도하고 반주하고 프로젝터하고 안내위원하고 헌금위원하고 큰 어린 영혼이라도 주 앞에 데리고 오려고 차 타고 돌아다니고 주일하면서 행복해하고 감사했던 이 모든 주님과 연결된 모든 것들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이 신령한 육체를 입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셋째 하늘에 도달합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의할 겁니다. 우리를 너무 부러워할 겁니다. 왜? 천사는 아무리 존귀하게 지음받아서도 그는 종으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 가는 순간에 우리를 수종드는 자가 바로 천자들이 될 겁니다. 주의 나라를 걱정하고 주의 종들을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이 시험 들어서 갈팡질팡할 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에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선한 위로의 말로 동참했던 이 모든 것들 그거에 대한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차곡차곡 계산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29절 보겠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가장 큰 악, 가장 큰 죄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복음을 거부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으면 내 죄를 없이 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불법을 의로 바꾸시며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이요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인간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레 취급을 받고 귀신 취급을 받고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거부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음의 할례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우리가 많이 배워서 그런가? 우리가 성질이 온순해서 그런가?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런가? 그거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사악함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음란과 모든 죄악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섬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지신 분, 내 마음을 여신 분,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심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셨는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했던 헌신과 내가 했던 모든 일들보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유로우심과 주님의 기다리심과 주님의 축복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이 날마다 부각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제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은퇴를 하고 요양원을 하는 목사님이 많이 계십니다. 날마다
죽음과 고통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그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슴을 뜯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암말기 환자들은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몰핀을 계속 놔주다 보면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그 몰핀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아픔을 겪어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자기 고통에서 좀 해방시켜주셔서 빨리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거 목사님을 손을 잡고 부탁을 하는데, 손톱으로 얼마나 목사님 손을 쥐어 짰는지, 목사님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 손에 피를 보면서도 그 목사님은 내 손에 흐르는 피보다 저 고통이 얼마나 크기에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에 진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웃으면서 편안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 영이 열리는 겁니다. 죽음이 뭡니까?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내 몸에서 육체가 영이 빠져나가면 그건 곧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소리를 치고 안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어떤 사람은 빨부둥을 치는데 시커먼 사람들이 자기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서 안 가려고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벌써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가. 오늘 바울은 시대들 앞에 안에서 그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죽음은 몇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화형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부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온몸에다가 기름을 뿌려서 불을 떼면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죽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예수는 없다라는 말을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끔찍한 화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죽을 때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더 미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극장에다가 사자들을 일주일 열을 굶겨놓은 다음에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사자들은 나와서 마구잡이로 인간을 잡아먹고 뼈다귀를 씹어먹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바보로 생각을 하고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을 허겁지겁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웃으면서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구나. 세 번째는 십자가 처형입니다. 몇 시간 동안 거기 달려있으면 독수리가 눈을 파먹습니다. 피를 좋아하는 곤충들이 와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3일이 가고 어떤 사람은 나흘이 가고 목숨이 긴 사람은 일주일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참수입니다. 목을 잘라 죽이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형벌 네 가지를 기다리면서 바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고 있는 것일까?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네 가지의 극한 무도의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나는 죽으면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순교를 받으시고 여기가 마지막이라면 바울에게 다가왔던 이 네 가지 형틀의 이 잔인 무도한 두려움보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를 저는 성경을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아, 이분은 이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나으며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 다메섹에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같이 죄인 중에 계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라. 죽음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훨씬 더 값지고 좋은 일이구나. 바울은 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소망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더 훨씬 더 좋은 일이 나를 기다린다고 했을까? 그 이유를 바울에게만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바울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될 겁니다. 1절부터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을 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한 지 14년 전에 그는 자다가 영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고 낙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낙원에서 쉬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기야와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 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귀하찬란하고 얼마나 귀한지 인간의 언어로는
말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상천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본 후에 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돌에 맞아 잠시 죽기도 합니다. 그에 당한 고난은 고린도서 11장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옆에 잠깐 볼까요?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도마니 하며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산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시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수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을 보십시오. 날마다 저 터지고 죽을 지경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만 실족당하면 그것 때문에 애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일생은 온통 아픔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는 셋째 하늘을 먼저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하, 그것이 나를 기다리는구나.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아내면 참아낼수록 내 상급은 많아지는구나. 며칠 전에 사우나를 하는데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어떤 어르신을 하나 만나서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늘 사우나에 오는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더우시죠?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더워도 어떡합니까? 제가 견뎌내야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에 확 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도 견뎌내야 됩니다. 고난이 와도 견뎌내야 됩니다. 믿음은 견뎌내는 겁니다. 누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냐? 잘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피투성이가 돼도 견뎌내야 됩니다. 몸이 아파도 주의 일을 하면서 견뎌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견뎌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내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마다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바깥에서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나를 견뎌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랐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죽는 것이 내게는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견뎌내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삶에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환경은 바뀌지 않고 고난은 여전히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음을 이겨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잘 견뎌내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시간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은 천국에 차곡차곡 기록될 것이니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힘들었지만 그러면서도 주의 일을 했던 모든 분들 하늘에 가면 이 땅과 관계없는 너무나 상상을 초월한 아름다운 삶을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바울처럼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꼭 기억할 것은 믿음은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예배는 중단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견디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